3번 2강의 마지막 문제 같은 유형이고요. 부모는 자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대화 토론을 통해 가족 규범을 정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 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부모는 어기지 말아야 할 가족 규범을 자녀에게 미리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선지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치? 좋은 선지들은 아니네. 자, 볼게요. If, 만약 아이가 is not able, 할 수 없다면 뭘 할 수 없어? Display, 보여주는 거잖아. 쇼우죠. 보여줄 수 없다면 desire가 바라다잖아. 바래어진. 그 아이에게 바래어진 discipline. discipline은 동사랑 명사랑 때가 똑같아. 훈육, 교육. 그렇지? 때에 따라서는 그 교육이 벌을 주는 걸 수도 있잖아. discipline이. 그죠? 뭐 체벌이 될 수도 있어. discipline이. 훈련. 동사로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뭐 체벌하다 다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바래어지는 그런 뭐 교육이라고 할게요. 교육, 훈육. 만약 어떤 아이가 바람직한 그런 교육을, 훈육, 교육받은 것을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없다면, 교양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말이죠. 그래. 또는 아이가 디스플레이, 보여준다면, 그래야지 운명에 맞겠지. 그죠? 이게 만약에 그냥 원형이 되면 예랑 병렬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줄 수 없다면 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문맥상 그래 보여줄 수 없거나 아니면 보여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동사끼리 병렬되는 거야. 이자랑 병렬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가 a child 단수잖아. 근데 이건 복수동사니까 A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지? 문제 속에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A가 틀렸지? display를 displays로 바꿔줘야 돼. 또는 보여준다면 behavior 행동을. 저기 영국식이란 말이야. OUR로 끝나는 명사는 미국식에서는 U를 빼요. 그냥 OR 하는 거야. which 관계대명사 행동. 어떤 행동이야? is inappropriate. appropriate이 적절한. 이 붙으면 부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이 붙으면 부적절한.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래. as per는 뭐뭐에 관하여 그 말이야. 뭐뭐에 관하여. as per는 그냥 about 정도의 의미예요. as to 이런 의미야. 전치사야. as per는 family norms. norm이란 단어 얘들아. norm 정상인 상태란 뜻도 있지만 정상. 그 형용사가 normal하냐. norm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a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서 이게 정상의 정상적인이거든. 근데 이 놈이 규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규범이란 말이야. 가족의 규범에 관하여 가족의 규범들에 관해서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가족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it 가주어져 it i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한데 이 시간 이게 뭐야? 뒤에 있는 to 부정사 중요하다란 말이 들어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거야. 가져오고요. 진주. To communicate. communicate가 뭐야? 대화하는 거잖아. 소통하는 거잖아. 대화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토론하는 게 중요해. 투부정사끼리 병렬된 거죠.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투부정사에 좀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된 거야. To communicate and to discuss. 여기를 discuss 안 하고 discussing 이렇게 하면 여기를 만약에 discussing 이렇게 하면 틀리지.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어떻게 병렬이 돼? 그건 중요해. 소통을 하고 토론하는 것. The issue. 그 문제를. threadbare 좀 어려운 단어 잘 안 쓴다는데 이게 고질적인 그 말이야. 고질적인이란 말이 뭐야? 고질적인. 옛날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쉽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럼 고질적인이라고 하죠. 그치? 고질적인 문제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왜 앞에서 안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냔 말이야. 형용사가 자기 혼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다른 수식어와 함께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구를 이뤄서 형용사가 저 혼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당연히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형용사가 자 다른 수식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구의 형태로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의 뒤로 가서 꾸며주는 거야. 그냥 고질적인 문제였다면 threadbare issue 했을 텐데 이건 그냥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고질적인 그 자녀에게 고질적인 그 자녀에게란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봐, with 전치사죠? The child 목적어죠? 전치사 덕의 목적은 수식어라니까 수식어. 수식어가 이 형용사 threadbare로 꾸며주고 있잖아. 형용사가 자기 혼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다른 수식어와 함께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형용사 구. 형용사가 구의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 with는 뭐뭐아가 아니야 얘들아. 형용사 뒤에 나오는 with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석이 된다? 뭐뭐에 관하여. satisfied with, happy with. 그게 뭐뭐에 관하여 만족하는, 관하여란 말이야. 그 자녀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그 자녀에 관해서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그렇게 토론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주제문이네, 그지? 컴마 다음에 ing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 그지? 이게 원래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였단 말이야. describing, 묘사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현재 분사니까, 능동 분사니까 뭘 가져야 돼? 목적 가져야 되겠죠? 목적 있잖아. 뚜렷하게, 명백하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describe, 묘사하면서 이렇게 원래 얘들아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할 때 준동사 앞에 오는 클리어리가 이 앞에 오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좀 이상하게 썼어요. 클리어리 디스크라이빙이 더 좋은 건데 뚜렷하게 묘사하면서 뭐를? Family boundary. Boundary가 경계잖아, 경계. 경계. 위에서 그걸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그 가족의 그런 경계들. 넘어선 안 되는 경계들이겠죠. 그 가족의 테두리들, 규범들 또는 whatever는 뭐야? 기타 등등 그 말이야. whatever.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그 자녀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너 이런 게 문제야.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첫 번째 문제 굉장히 길죠. 만약에 첫 번째 문장에서 빈칸을 준다면 이런 데 빈칸 줄 수 있어요. Describing clearly family boundaries or whatever. 여기. 여기다 빈칸 줄 수 있어. 원래 문제는 의지 문제였다. 빈칸 주로 어퍼 Children 아이들은 must. must란 조동사 들어있는 문장 주제문이잖아. 조동사니까 뒤에 본래의 동사 원형이 와야죠. 수동 밑에 be educated. educate가 교육시키다. 그럼 be educated, 교육받다. 배우다네? 그치? 자녀들은 교육받아야만 한다. 배워야만 한다. 뭘? 위에 있는 거. 가족의 그런 규범을 다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어? 자녀에게 그 가족의 그 가족의 규범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Be educated. 이걸 만약에 다르게 바꾸면 teach가 가르치다 이제 수동태가 되면 be taught. 똑같은 말이죠. Be taught이나 be educated. 배우다 교육받다 이제 이거를 be educated 안 하고 그냥 educate 이렇게 했어. 그럼 능동이 되니까 이러면 자녀들이 교육시켜야만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녀들이 교육시키는 거야. 교육받아야 이제 About, 뭐에 대해서 the limit, 한계. Norm이라고 표현했죠? Boundary라고 표현했죠? Limit이라고 표현했죠? 다 같은 얘기야. 어? They, 그 아이들이 shall not cross, 넘어서는 안 돼. shall은 will하고 똑같은 거야. will의 고어죠. 현대어에서 잘 안 쓰죠. 그 아이들이 넘어서는 안 돼. 그런 limit, 한계에 대해서 아이들은 교육받아야만 한다. 지금 두 번째 문장이 간략하게 주제가 제일 잘 담겨있는 문장이야. 자, 이 문장을 외워줘야죠. 이 문장 저수령 대비해서 이 문장 암기 이 정도 짧은 건 외울 수 있잖아.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는 정도는 외워야 돼.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소통하는 것. Simple.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언어로. 그치? 단순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 예를 들었네, such as. 뭐와 같이? 어? Such as.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이야. 어. 그런 행위들. 얘야, 네가 하는 그런 행위들. 서치 형용사. 그런 행위들은 어, never performed. 수동태야. 행위가 주어니까. 행위가 수행하는 거야, 수행되어지는 거죠? are performed. are performed. 이걸 만약에 are never performed 안 하고 never perform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잖아? 능동이 되잖아? 그럼 행위가 수행하다가 되는 거야. 행위가 어떻게 수행해? 수행되어져야지. 그런 행위들은 결코 수행돼서는 안 돼. In the family, 우리 가족 안에서는 이 더라는 게 우리애란 뜻이야, 얘들아. 더라는 정관사가 우리애란 뜻이다 말이야. 우리 가족에서는 그런 행위들은 허용되지 않아. 난 생각하지 않아. Your behavior, 너의 그런 행동이. Consider는 오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근데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지각 동사도 아니고요. 목적 보호로 뭘 썼어? 투부정사 썼죠. 주격보호나 목적보호, 즉 보호자리에 나오는 to be는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서 그냥 바로 why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걸 만약에 to를 빼서 그냥 be, right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목적보호자리에 원형을 쓰는 경우는 저 동사자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을 때만 그때만 가능한 거라고 했죠. consider는 지각동사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니까 to부정사가 와야 돼. 난 네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 기타 등등. 이건 뭐야? 라틴어인데 et cetera. 기타 등등. 이게 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이렇게 간단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주어가 뭐야? communicating. 동사가 help인데 이 help를 강조했어. 그래서 does. 이 do는 이 조동사 do는 동사를 강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왜 does야? do가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두라는 조동사는 다른 일반적인 애들아 법조동사는 법조동사 법조동사들은 must, can 이런 애들은 어? 수의 관계가 없잖아. 3인칭 단수라고 뒤에 s 붙이지 않잖아. 그치? 근데 어? 이 두 동사는 법조동사가 아니거든. 이 두는 조동사는 조동사인데 법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3인칭일 때 두가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 does로요. does, does 두가만 그 다음, 조동사를 일단 썼으니까 본래의 동사는 원형을 써야지. 그치? 그죠? 조동사를 앞에 썼는데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써주는 거야? 아닌데. 여기에 두가 안 된다고 주어가 동명사니까, 동명사 3인칭 단수니까, 조동사로, 어? 두의 3인칭 단수형인 does 쓴 거야? does, does, does. 이와 같이 심플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does 강조니까 정말로 돕는다. elicit. help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자. 근데 왜 to가 안 보여? 그 to를 네이티브들이 흔히 생략을 해. help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갔는데 to를 흔히 생략한단 말이야. elicit 하면 뭔가를 도출하다. 초래하다. 커스 정도의 의미야. elicit. 도출하는 것, 초래하는 걸 도울 수가 있어. 바로 그 아이에게 발효지는 그런 교육을 바람직한 교육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정말로 돕는다. 문법주의, 문법 중요한 게 맞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노력을 한다면 애를 쓴다면 좋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노력을 하네. 그리고 사실 그러다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노력하면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일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죠. 그 가족의 그런 한계, limit, no, 규범, boundary 이런 걸 만약에 아이가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면 즉 아이가 가족이 정한 룰을 깨려고 시도를 한다면 가주어야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경고하는 것이 advisable, 바람직하다. Advise가 조언하다죠. 조언할 수 있는 그 바람직하냐. 투부정사가 바람직하다. 경고하는 게 바람직해. The child. 그 아이에게 경고하는 게 바람직해. In advance가 뭐야? 미리. Rather than은 상관접속사. Rather than은 rather than. 의미는 다 알죠. 근데 이거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뒤에다가 L 쓰고 앞에다 B를 쓰지 항상.
이유는 A를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D를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A보다 오히려 B, A보다 차라리 B, A라기보다는 B. 요 A, B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문장 성분이 돼야 돼. 즉 병렬돼야 돼. 병렬. 자 여기 어떻게 병렬됐어? 어떻게? 어? 투부정사끼리 병렬된 거죠. To want, to punish.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오늘 지금 두 번 얘기해.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투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죠?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to punish랑 punish는 되는데 여기를 punishing 이렇게 해주겠죠. punishing 이렇게 주겠죠. in him or her 이건 누구야? 그 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를 나중에 그 아이를 벌 주기보다는 미리 그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 아이가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면 이 문장도 서술형 나올 수 있어. 다외우면 좋겠지만 다외우면 되면 이 부분 자 일단은 두 문장 외우라고 했어요. 문장 서술형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상관접속사 rather than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 문법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야. Further, 게다가, 더욱이 Further는 부사인데 추가적인 예를 말할 때 쓰는 거야. Further, further more 여기다가 more 더 붙여서 further, further more more over 그치? What is more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on top of this 흔히 말한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야. 게다가 explain, 설명하는 것 주어 자리야. explain 동명사죠. explain은 동사란 말이야. 설명한다. 동사를 주어로 쓸 수도 없으니까 주어로 쓸 수 있게끔 바꿨죠. 형태를 동명사로. 게다가 설명하는 것 explain은 수요 동사가 아니야.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수요 동사가 아니에요. to가 붙어야 돼. to 없으면 안 돼. 그 아이에게 explain to 사람이 되는단 말이야. explain은 수요 동사가 안 돼요. 간접 목적을 못 가져. 게다가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뭘? explaining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어? 의문사절 왔죠? 의, 주, 동. 게다가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그 아이의 it. 요 it가 바로 그 아이야. 위에서는 him, her라고 했고 여기도 어? 사실 his or her부터 좋을걸.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이 must conform. conform이 뭐야? 순응하다. 순순히 응하다. 순응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이야. 그 아이의 행동이 일치해야만 한다, 순응해야만 한다, 뭐, 그 가족의 규범들, norm, limit, boundary, 다 같은 말이죠. 그 가족이 정한 그런 규범들에 그 아이의 행동이 일치해야만 한다, 순응해야만 한다. 근데 뭐, why, 왜? 왜 순응해야만 하는지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그치? 어? 그리고 remain. 동사끼리 병렬된 거야. conform이랑 remain.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첫 번째 어? 일치해야만 하고 그리고 remain 남아있어야만 해. within 전치사 어떤 테두리 내 반대말이 beyond죠. beyond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테두리 밖에란 뜻이야. family boundary 그 가족이 정한 그런 경계 안에 remain 왜 남아있어야만 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이 와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주어가 explaining 저 explain이란 주어에 대한 동사가 뭐야? helps 됐어요. 붙였어. 주어가 동명사구니까 동명사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를 싹 빼겠죠? help 이렇게 주겠죠?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수행지 조심해. 설명하는 것이 도와 그 아이를 뭐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help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지금처럼 지금 투 붙였죠? 이 투로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 헬프를 사역동사 비슷하다 그래서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여기서 투는 생략해도 돼. 헬프 목적어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투를 뺀 원형 부정사 써도 돼. 설명하는 것이 돕는다. 이게 뼈대야. 설명하는 것이 돕는다. 그 아이를 존중하도록 더 significance 중요성 significant가 중요한이지 그거의 명사가 significance야. 그 중요성을 가족의 경계 가족의 경계가
가족이 정한 그런 경계의 중요성을 존중하도록 그리고 to learn, 배우도록 to 부정사끼리 병렬시켰네 to respect, to learn 이 to learn이 바로 얘들아 help의 목적 보호인거야 to respect가 첫 번째 목적 보호였고 to learn이 두 번째 목적 보호다 to 부정사끼리 병렬이니까 이 뒤에 to는 생략할 수도 있었다 가족이 정한 경계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to learn 배우도록 도와 learn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야 동명사 안 돼 뭘 배워? 행복해지는 것을 배워 within that frame 이 대신 지시형 명사 그 틀 안에서 그 틀은 바로 뭐야? 그 틀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 틀이 가족의 경계지 뭐야? frame이죠 frame은 어떤 틀이야 틀 액자 일본어로 왁구라고 하죠 조심하니까 flame이서 발음 조심해야 돼 flame 하면 불과 연기야 화염 그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는 거죠 화염 frame은 틀 flame은 화염 자 지금 읽은 문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아까도 봤지만 전지가 지저분해요 까딱하면 틀리기 쉽지 부모는 자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자 정확하게 잘 읽은 사람은 1번 얘기 안 나왔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가족 교복을 정해야 된다.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지. 이게 지저분하게 한단 말이야. 자, 자녀와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말 있었어. 근데 가족 규범을 정해야 한다는 아니지. 가족 규범을 설명해줘야 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치사하죠? 2번 사람 많았을 거야. 3번.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 주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벌 주기보다는 미리 경고해야 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게 요지도 아니란 말이야. 이걸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게 어? 벌 주는 걸 자제해야 된다 이거야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오답들이에요. 부모는 어기지 말아야 할 가족 규범을 자녀에게 미리 가르쳐야 한대. 4번이 답이죠. 4번.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 이런 얘기 아예 없었고요.